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정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90강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17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집 총 4권으로 구성된 마태복음 강의집 제3권에 소록된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의집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또 다른 사건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봅시다. 그들이 무례에게 이름해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보고 꿇어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음 같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 5절로 오시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이 아이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1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라고 기록돼 있어요. 즉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심한 고생 가운데 있을 때그 아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선에 올라간 세 제자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거지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었고 그 귀신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보고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즉 이것은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할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도록 하고 첫 번째 단락에선 함께 묵상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것입니다. 왜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것 좋은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여인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생 수고하여서 아이가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를 먹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징계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복으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분명히 선언하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특히 창조의 명령과 복음의 명령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생명을 낳는다는 데에서 동일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복에 고생을 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역사인 걸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 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충성스럽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아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 동시에 이 아이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실 때이 복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낳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주실 때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인 자녀에만 제한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거나 많은 문제를 가질 때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모습, 영적인 스승의 모습,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나요? 바로 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내 아이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아이고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만 깨닫고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꾸짖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는 이 말씀이 나올 때, 믿음의 역사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면 즉 명령만 하시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 하인을 고칠 수 있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팔장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환경과 배경과 경험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한 거라 그랬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이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나도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듣도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셔도 될줄 믿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놀라운 믿음으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내가 군인으로 수고하게 된거 유대 지역에 오게 된거 이곳에서 말씀을 접하게 된거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거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바로 가난한 여인이 계 책을 받으면서도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 주심을 확인했었고 제자들이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이 능력을 행사하여서 귀신을 쫓아 냈던 역사를 고백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마태고 10장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드러나죠 이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예수님이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라는 이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볼수 있죠. 특히 우리가 앞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실현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의 계획인 겁니다.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네들을 드러내고 자기네들도 영광 받고 싶어서 자기네들이 높아지려는 목적으로 이 일을 하려 했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평양 말씀인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뭐하고 있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강구하고 있어요. 이런 강구는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강구함의 역사가 바로 18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미리 보면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믿음이 잘못되었고 믿음이 작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을 사람의 일로, 사탄의 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이 일을 시도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시도가 제자들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내용을 너무나 크게 흔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수정해 주시는지 어떻게 교훈하시면서 책망하고 시 고치시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들이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이미 했던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도 부끄러우면서 궁금한 거예요. 어째서 이것이 안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고 믿음의 역사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정해 놓은 질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일하되 기도하면서 일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바른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앞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과 가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시라면은 반드시 된다는 거. 예수님을 찾아가면 반드시 된다는 거.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된다는 거. 왜 반드시 된다라는 이 믿음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전문화되고 다변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면 다돼이 얘기는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을 열심히 인정하고 의지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세상적인 방법과 자기 경험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경으로 분석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결여된 거냐면 이것 또한 믿음이 결여된 거예요. 어떤 믿음이 결여된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 돼.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돼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심리적인 것은, 지적인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병든 문제, 돈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더 즐거워하고 이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주이고 세상적인 지금 현대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수고를 하는 것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수고하여서 복을 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여서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수고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밖에서 수고할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작은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면 겨자씨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겨자씨의비유에서도 봤던 것처럼 겨자씨는 다른 씨에 비해서 결코 크지 않아요. 오히려 나무 씨로서는 되게 작은 거에 속하고 오히려 풀들과 큰 차이가 안난 씨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는 것은 사실 작다는 데에서는 대동소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어디에 놓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사실 우리가 큰 믿음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백부장의 믿음과 가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과 가난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시라면은 이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복잡하고 고차원적이고 아주 높은 지적 수준을 가져야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면 돼. 이거 하나란 거예요. 예수님이면 돼.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굉장히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놀랍게 커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이 작은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역사되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시다첫 번째는 누가보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심이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당연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에게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창조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수 5장 14절 십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앞서 16장 말씀에서 지적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의 일로 을 내가 영광받으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빌리퍼서4장1 3 절을 보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할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3 7 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기는데 우리가 이 반드시 이기는 것이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 로 오시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된 말씀이고 정말 종된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회개케 하는 그런 설교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어떤 사람은 사도바울이 더 훌륭한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의 내용들, 그리고 그가 사랑함으로 섬겼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그의 노력과 그의 업적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는 거.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약속해 주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시니 사명을 우리가 할때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때 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께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도 반드시 허락하시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적으나, 이 믿음이 예수님께 놓여지면, 하나님께 놓여지면, 성령님께 놓여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게 보일 정도로 한이 없이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봅시다. 어떻게 작은 믿음이 큰 일을 행하고 못하는 것이 없게 할수 있나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려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